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뭐 특별히 할게 없어서 경험은 천국의 맛, 초극난도. 제가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이게 되게 왜 이래 큰일 날 뻔했죠. 네,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백호도 40렙, 카이도 40렙, 뭐 달탄양 40렙, 다 웬만한 애들 다 40렙인데다가 고양이 딜리버리도 있고 석공 양돌이도 40렙, 벽도 50렙, 이러니까 뭐 되게 손쉽게 깰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거 한번, 원래 이게 제가 여기서는 아이템 다 쓰거든요, 맨날 귀찮아가지고. 근데 이번엔 그냥 손수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콤보를 안 넣어가지고 상당히 낯선 느낌이 들 것 같네요. 제가 롱랭 양콤보는 거의 필수로 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실 경험치도 필요 없는데, 제가 지금 현재 경험치가 한 7천만 정도 모아놨는데 양악 9999만이 끝인 것 같더라고요. 한번 끝까지 한번 모아보려고요. 그리고 한 번에 질르면 좀 화끈하겠죠. 제가 또 이렇게 모으고 버티고 이런 거 잘하니까 건설에 맞춰서 티켓도 많이 모았는데 그건 또 어디다 써야 되나. 아, 이거 흑탄형을 뽑았어야 되는데, 이 노컬 환경이었는데 가지고 혼자 뽑을 순 없고. 자막을 달까 생각해봤는데 이거 좀 반응이 좀 그렇잖아요. 자막에다 와 해봤자 뭐해. 사실 제 반응이라는 게 와 하지도 않지만. 이따 죽여야 되나? 시간되면 나오는 거 아니던가요 여기? 시간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몸빵 둘이 나가서 괜히 죽이지 말고요. 딜리버리가 나오질 않네. 딜리버리 왠지 손이 안 가.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. 자, 배도 다 쬐고, 아니네. 오랜만에 레벨업을 손수하다 보니까 보통 레벨 3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매우 낯선 느낌이 드네요. 황수도 안 나와 있고 라인 조절 잘못했죠. 이거 성두들기가 나오는구나. 할 수 없죠 뭐. 그게 인생인데 뭐. 거기도 안 뽑고 앞에 방패 있으니까 백호랑 막아주겠죠. 카이랑. 돈은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많이 때려잡았나 보네. 어? 딜리버리 아직도 살아있어? 의외다? 자, 앞에서 박제된 상태로 다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린다 사망하셨고요. 그 외에 라인을 유지해주겠다는 전혀 없죠. 쿠비란이 없으니까. 가끔 제가 매즈를 안 들고 와도 쿠비란이 있으면은 얘가 매즈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은근히 쏠쏠하거든요. 제가 또 매즈를 좋아하기도 하고. 앞에 몸빵이 좀 맨 놈 있으니까 벽 레벨 50이 큰가 보다. 전혀 밀리질 않네요. 지금 배도 다 째고 온 것도 아닌데. 아, 이 정도의 수월한 난이도면은 여기서도 아이템을 안 쓰고 싶어지는데. 그럼 안 되는데, 그럼 내 아이템 어디다 쓰는 거야 도대체. 다 죽었지만 또 나오죠. 와, 딜리버리 아직도 살아있어. 왜 이렇게 생존력 좋냐? 딜리버리 여럿 뽑았나요? 내가 머리와 뇌와 손가락이 따로 놀아가지고 모르는 사이 뽑았나 보네. 첫 딜리버리가 아직도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. 제가 이 정도입니다, 집중력이. 근데 이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, 제 머릿속에는 무슨 개드립을 칠까 이런 생각만 들어있지 내가 뭐 하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. 어디 봅시다.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해보죠. 세 번째 와일드 보어죠. 이름도 분명히 내가 또 무슨 유닛 이름 잘못 말했을 거야.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. 지금 제 머릿속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. 뭐 이 정도면 깔끔하죠? 써보자. 아이구야, 늦었다 야. 늦었죠? 이제 무한, 이 정도면 무한으로 멈춰지지 않을까요? 무한으로 멈춰질 것 같아. 야, 멈춰. 그리고 히트백 시켜. 멈춰, 히트백 시켜. 이게 되게 엄청나게 압박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, 제가 볼 때는 150레벨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. 밀릴 게 조금 덜 밀리니까 압박이 전혀 없네. 노 압박이네. 이거 타이밍 잘 봐가지고 강물 달리는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빨리 깰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, 빨리 깨서 뭐해. 이 스테이지가 아마 제가 냥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스테이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? 나올 때마다 거의 무조건 하잖아요. 물론 지금은 이거 드링크 써서 하는 건데, 이제 드링크 써서 경험치를 뽑을 게 아니라 티켓을 뽑아야겠어요. 하여튼 이거는 컨텐츠상 내가 얼마나 세졌나, 검은 적이 얼마나 양악이 되나 한번 확인해봤는데 매우 만족스럽군요. 아, 근데 또 너무 쉬우면 또 좀 그시기한데. 제가 약간 이상한
좀 약간 중간보다 중상위권을 되게 좋아하고 극상위 뭐 랭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이상한 성격이라 좀 너무 세진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개소리였고 자랑질이었고 사실은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